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주성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주위 반응이 어때요? 아, 예, 이제 한결 좀 여유가 있어졌다고. 예, 이런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준비도 많이 하시고 여유가 있어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3법 주요 개정 중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한 양도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문백답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25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어볼까요? 네. 출발합니다. 문제부터 읽어드릴게요. 임대주택 공동명의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25번 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사망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제는 좀 심플한 것 같은데, 네,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네. 민간임대주택법에 보면, 네,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이걸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공동명의면, 그 공동, 공동. 추가 설명의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네, 남편하고 아내가 50%씩 이렇게 갖고 있으면, 예, 네, 요거를 과거에는 그, 한번 그 1호 미만이라 장특공제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계획재정부에서 새롭게 이제 애교가 나왔는데, 2020년 네, 9월 3일날 네, 나왔네요. 네. 네. 1호 미만이라도 이제 장특이 가능하다고 새롭게 이제, 왜냐면 이걸 거의 남편이랑 아내랑 반반씩 하더라도 그냥 그것도 사실상 1호 이상 임대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좋은 현상이네요. 네, 나름 혜택을 주고. 네. 남편 1호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내용이고. 네. 자, 그러면은 답변 보겠습니다.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개별사업자 1호 미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공동이어도 밑에 조항에 의해서, 네, 적용이 된다. 네, 맞습니다. 밑에 아주 이 자료를 명쾌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해가 한 번에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6번을 풀어볼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뭔 이렇게 법이 많은지. 임대 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양도소득세율 중과 배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이런 부분인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만드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게 요게, 요 표만 알면, 예, 사실상 거의 다, 뭐, 민간임대주택 그 규정을 다 파악을 한 건데, 요번에 개정된 거에 대해서. 이 표가 너무 장황합니다. 어려워요. 이게 위에 표 보시면, 요번에 폐지되는 거는 단기 4년짜리, 아파트. 예, 그게 폐지가 됐고, 또 아파트 뭐 8년짜리도 이제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폐지됐죠? 예, 폐지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자진 등록 말소라고 있는데, 의무기간이 뭐 4년짜리, 8년짜리를, 그렇죠, 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말소하는 경우 자진 말소라고 하고, 그렇죠, 이제 4년, 8년을 다 채우고 나면 자동 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진은 내 스스로, 예, 자동은, 네, 유효기간이 다 끝나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번 거주주택 비과세가, 예, 이건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필요합니다. 2분의 1 이상, 만약에 4년짜리면 2년 이상, 8년짜리면 4년 이상, 이제 의무입니다. 2분의 1을 지키고, 그렇죠, 나면 그 말소 후에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똥바람이 쳤죠. 네. 그리고 만약에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그 2분의 1 이상 그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의무 기간을 지킨 거기 때문에. 때문에. 예, 네, 말소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다주택자 등가 배제인데, 예, 이것도 이제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똑같네요. 예, 요건이 붙습니다. 예, 절반 이상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고 말소 5년 내 양도를 하시면 중과 배제가 됩니다. 중과 배제되고, 예, 또 만약 자동 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 제한이 없습니다. 없다. 5년 내에 뭐 양도에 대한 그 제한이 없이 다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예. 3번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공제, 기존 장특, 예, 추가 2에서 10%. 이건 무슨 소리죠? 아, 이게 6년 이상 임대를, 예, 하면, 예, 이제 추가적으로 2%씩 더 해주는 게 있는데, 아, 제가 세모라고 친 이유는 뭐냐면, 예, 이게 해줄지 안 해줄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 명확하지가 않다. 예, 정부에서 이번에 보완 대책이 나왔을 때, 1, 2번 거주주택 비과세랑 중과 배제는 명확하게 이제 구제해준다는 그 대책이 있었는데, 요 3번은 추가 공제는 해준다는 보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네, 오른쪽 사항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네. 4번 특례 장기 보유 네. 공제 8년 9년 네. 50% 아 이건 또 뭐죠? 이게 만약에 주택임대납자를 걸어놓고 예. 뭐 8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해주고 예, 예, 예.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해준다는 건데 아 요거구나 예. 예, 예. 지금 이제 등록을 이제 8년짜리 등록하고 만약에 중간에 드랍을 시키면 예. 어차피 이제 8년을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 70%짜리 예.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 자동 등록 말소로 8년 자동을 말소됐을 때는 그때는 50% 예, 8년 지키면 50%는 해주는데 예. 이제 10년 하더라도 8년 되면 자동적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10년 어차피 못 지키기 때문에 아, 어차피 못 지키니까 예,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 70%짜리는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번, 나머지 예. 5, 6, 7은 예. 5번은 이제 종부세 비과세고 이제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제 감면해 준다는 규정이고 그렇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 할 때 이제 필요경비 60% 인정해 준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내가 등록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혜택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유지가 예, 된다. 예. 8번에 이제 양도세 이제 10년 의무 기간을 지키면 예. 100%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 대신 농축세 20% 내는 게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번에 보완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 4, 5번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공제 되는 거랑 그다음에 8년 했을 때 50%, 네, 10년 했을 때 70%랑 이제 8번에 양도세 100% 감면되는 거 셋 중에 하나만 자기가 선택해서 받는 거였는데 예. 그중에 이제 18번 100%짜리는 없어졌고 없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요거 8년 임대했을 때 50% 받는 거 8년 임대했을 때 4번에서 4번 예, 그 8년 임대했을 때 50% 받는 요거 하나 남겨놓고 사실상 이제 거의 못 받는다. 이야, 예, 예. 오른쪽 참고는 이제 시점이죠. 예, 시점인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 요 정도만 예, 좀 보고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26번 예. 한번 보지요. 아까 보니까 세법상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대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네. 내용이었는데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대 등록이 자진 또는 자동 말소되는 경우 때 예, 8년 뭐 5년 못하더라도 혜택은 받을 예,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임대를 하고 그렇죠. 1년 이내에 또 양도를 하면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 아까 제가 보니까 예. 표가 예. 여기 5년 내 양도 아니고 여기 1년 내 양도인데 잘못 적었네요. 여기요? 예, 예, 쉽습니다. 아, 요거 1년 내 양도예요? 예, 예, 1년 1번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5년 내 양도가 맞고요. 아, 2번은 1년 내 양도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예.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신청하지 않고 예. 말소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예. 경우다. 예, 표에 봤듯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 요 5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이다. 예. 정정해 주셨고요. 예. 자, 27번 보겠습니다.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 등록 말소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는 세액을 추징하는지. 이거는 이제 실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제 세액은 추징하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28번, 27번은 아주 심플했네요. 네. 28번 임대 등록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 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의무 기간 2분의 1을 지킨 상태에서 그렇죠. 1년 내 양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표에 1년 내 양도. 예, 예.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여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까 예. 표에 있는 내용이네요. 네. 여러분들 그 이 문제를 푸실 때는 표를 화면 정지해 놓으시고 어느 정도 인지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2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단기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 동안은 세제 혜택이 가능한가요? 아, 궁금한데 진짜. 그 요건이 있는데 예. 그 뭐 5% 임대료 상한 요 그렇죠. 그걸 올리면 지켜야 되고. 지키면은 세제 혜택은 가능합니다. 아, 예.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예. 일맥상통한 예. 얘기죠. 요 표에 있는 내용이니까 예. 여러분들 예. 인지하시고 이거 1년이었다는 거 예. 확인하시고요. 예. 30번입니다.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네.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대로 변경한 네. 경우 세제 혜택은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0일까지 등록 신청 기준인데 그렇죠. 7월 10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면 세제 이미 지났죠 네. 지금은 네. 7월 10일 이후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은 세제 혜택은 네, 안 됩니다. 추가 설명에 제가 적어놨는데 30번 예, 예. 물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8년짜리를 10년으로 변경해도 되냐 예.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변경이 안 됩니다. 7월 10일 예. 이후에는 안 예. 된다는 말씀. 구청에서 저 확인했는데 버스 떠났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31번 예. 7월 11일 이후 건설 임대주택을 8년 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세제 지연은 가능하나 이런 질문도 좀 많이 예. 하시는데요. 이제 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 8년짜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나요? 예, 예. 그래서 유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 건설 임대주택이 뭐냐면 예. 지금 밑에 적어놨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을 해갖고 임대하는 주택 또 뭐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서 그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인데 이걸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하면 이런 거. 아, 예. 여전히 8년짜리 남아있네요. 예. 건설 임대주택은 예. 아,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예. 자, 32번입니다.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네.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네. 추가 설명 먼저 볼게요. 10년 의무기간 채우면 장특공제 70% 공제하는 건 네. 없어졌다고 네.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그 표에 네. 보면 나와있는 네. 그겁니다. 그 50% 받는 거, 8년 임대하면 50% 받는 거는 가능한데, 이제 10년은 안 되니까 70% 안 된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표를 예. 계속 내용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벌써 끝났네요. 자, 오늘 그 여러분들이 가장 그 궁금해 하시는 주택 임대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 예고를 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 이제 종합 부동산세가 이제 예전에는 세율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렇죠. 예정돼서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하... 이것도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저희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늘의 경매에서 지금 새롭게 선보이는 오늘의 세법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전화하시면 우리 김주성 세무사님이 직접 전화받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이었고요. 네, 김주성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